자, 번안세가상 자, 치우천왕은 서쪽으로 탁예를 정벌하고 남쪽으로 회대를 평정하셨다. 에, 산을 뚫고 길을 대시니 땅 넓이는 만리에 이르더라. 단군왕검은 제요도당과 나란히 군림했다. 요임금 순임금하고 요순 아 일단 요임금이네. 일단 요입니다. 요 도당 하면은 요임금이 덕이 날로 쇠퇴하자 서로 땅을 다투는 일을 쉬지 않았다. 전왕은 마침내 우순에게 명하여 우순이 순임금이죠. 땅을 나누어 다스리도록 병력을 파견하여 주둔시키더니 함께 요임금의 당나라를 치도록 약속하니 요임금이 마침내 힘이 딸려 순임금에게 의지해 생명을 보전하고 나라를 양보하였다. 이에 순임금의 부자 형제가 다시 돌아와 같은 집에 살게 되었으니 대저 나라를 다스리는 길은 공경스럽게 효도함을 앞세우게 되었다. 9년 홍수를 당해 그 피해가 만 백성에게 미치니 단군 왕검은 태자 부류를 파견하여 순임금과 약속하고 초청하여 도산에서 만났다. 순임금은 사공인 우를 파견하여 이 우가 나중에 우임금이 되어 우리의 오행치수의 법을 배우게 하니 마침내 홍수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우를 낭야성에 두어서 이로써 구여분정의 뜻을 정하였다. 바로 서경에서 말하는 바의 동순하여 망제를 지내고 마침내 동우를 찾아뵙다라는 기록이 바로 이것이다. 이제 서경하고 이제 드디어 기록이 또 겹치게 되네요. 진국은 천재의 아들이 다스리는 곳이다. 고로 5년마다 순수하는데 낭야에 한 번씩 이르른다. 순에 재우는 때문에 지난해 조근하기를 4번씩이었다. 이에 단군왕검은 치위의 후손 가운데 지모가 뛰어나게 세상에 소문난 자를 골라 번한이라 하고 부를 험독에 세우게 하였다. 이래서 번한이 탄생하네요. 지금도 역시 왕검성이라고 한다. 5년마다 순수. 아니 이게 진시황도 순수하던데 순수하다가 죽었는데 사고에서. 자 주일 탁예 치우천왕과 황제 헌원의 결전장 탁록에 가까운 땅일진데 현재의 산서성 대동부 근처일 것이다. 2번 제여도당. 제여도당은 이렇게 나와있네. 2357년부터 2258년이라고 그와 같은 때 건국하였다 함은 요임금의 제구의 원년을 기준으로 우리의 단기의 기원을 비정했다. 그러나 삼국유사엔 단고 즉의 50년 경인이라 하였고 주해엔 제요도당 즉위 원년은 무진이요 즉위 50년이면 정사년이지 어째서 경인년이 되느냐고 의문을 달았다. 이 기원의 계산 근거는 하나가 아니고 설이 많다. 우선 제요도당의 즉위 원년부터 이 설이 많은 형편이다. 3번 낭야성 산동성 제성현의 동남쪽에 있는 군명. 4번 구여분정 우리 민족으로서 중국 대륙에 진출한 민족을 구여라 부르고 구여 또는 구리 그 우두머리를 치우라 한 듯하다. 이게 나중에 고구려가 되지. 고구려
구려의 그러지 군호가 치우라고 마세요. 했어요. 아, 진짜. 이놈의 시리. 자, 구려 했더니. 중국사는 치우의 구려지 후, 구려의 왕이다. 훈하고 하는 건 여기선 뒤우자가 아니라 왕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묘적지 국명위 구려, 군주명 치우, 중국 민족사에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여분쟁이란 말은 중국 진출에 동이족이 독립된 정치 기구를 갖게 되었다는 말이다. 자, 5번 망제. 멀리서 우러러보며 올리는 제사. 그러다 보니 천재를 망제라 할 수밖에 없다. 하늘은 먼 곳이고 우러러볼 곳이니까. 6. 동후. 서경의 우서 순전에 있는 마침내 동쪽 천재를 찾아뵙고라는 말에서 나오는 동후는 결코 제후가 아니다. 그러나 사마천일에 중국 사가들은 약속이나 한듯 제후 곧 동방 제후들을 돌아보고라고 해석하였으니 잘못이다. 사실은 동방이 나라 순임금의 조국 곧 단군조선의 상황을 찾아뵙고 협시월하고 정일 동율 도량형 하시고 수월해 하였다는 기록인 것이다. 곧 종주국의 상황을 알현하고 때와 달력을 협의하고 날짜를 바로하고 도량형을 같이하고 관원상제례 등 예절을 닦았다는 말로써 제후인 순임금이 그 종주국과 이런 절차나 협의를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국 측에서는 이 점을 호도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많은 장난을 해온 터이다. 그 확증될 만한 자료로는 원문에서 사근 동우의 근자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근, 즉, 근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뵐 근자이니 동방제후를 배웠다는 해석은 우습기조차 한 것이다. 이 대목이야말로 곧 서경의 이 구절이야말로 고대의 한중 관계사를 명백하게 밝힌 글이라 할수 있다. 서경의 경문을 다음에 옮긴다 해서 서경 나왔어, 서경. 이는 그해 2월엔 동쪽으로 순수하시사 태산 에 이르러 마침내 동쪽의 종주국 상황을 찾아뵙고 시월을 협의하시고 날짜를 맞추시고 음률과 도량 형기를 통일하시고 올해 법을 닦으시고 다섯 가지 옥과 세 가지 비단 두 가지 산짐승 한 가지 죽은 짐승의 예물 및그 밖의 예법을 종주국과 협의 정리하였다. 다섯 가지 홀마는 제사가 끝난 뒤 종주국으로 되돌려 주었다는 뜻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서경의 번역서 가운데 위 번역문처럼 된 책은 하나도 없고 다만 중국 쪽 엉터리 해석만 따르고 있으니 안타깝다. 7번 진국 사근 동후의 서경 기록에 지우태종 하사 사근 동후 하셨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진국의 위치는 태산이 있는 산동성 근처를 말함이 오를 듯하다. 지난날 일본 사학은 한반도 전체를 진국으로 비정하여 온갖 학문적 만행을 자행했던 것이다. 진이 바로 이게 신라이고 차이나야 차이나. 차이나가 이게 진아네, 진아. 그대로 읽으면 진아, 신라, 차이나. 이 진이 진나라 바로 옆에 있었어. 진시황 옆에 있었어. 진시황의 진 옆에 있었다고요. 진 옆에 진이 있어서 진나라가 망하자 유민들이 신라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 신라가 차이나야 진이고
맞네, 딱. 자. 8. 족은 조정에 아련하다. 역시 근자의 쓰임새에 주의할 점이 있다. 9. 왕검성. 중국 쪽에서는 왕험성 또는 험독이라 적었으니 이는 한서 지리지 험독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 것이리라. 험독에 대해서는 이미 주의한 바 있다. 예, 치두남은 치우천왕의 후손으로 지혜와 용기가 뛰어나게 세상에 알려졌다. 단군은 곧 불러보시더니 이를 기이하게 여기시고는 곧 그를 번안으로 임명하고 겸직하여 우의 정치를 감독케 하였다. 경제년에 요중에 12개의 성을 쌓았으니 험덕, 영지, 탕지, 용도, 거용, 한성, 개평, 대방, 백제, 장령, 갈산 여성이 그것들이다. 그럼 백제성이라는 말 있는 것 같던데. 자, 이런 데서 백제가 나왔겠죠. 자, 치두남이 죽으니 아들 낭사가 죽여야 하다. 이에 경인 3월 가한성을 개축함으로써 예상 하지 못했던 일에 대비하였다. 가한성은 일명 낭사성이라 하니 번안의 낭사에 세워진 때문이다. 낭사성. 주 1. 12개의 성. 여기에 나오는 성들의 이름을 살펴보라. 종전엔 모두 한반도에 비정하던 지명들이다. 그러나 그 어느 하나도 한반도 안에 있었던 성명은 아닌 것이다. 2번 백제. 여중에 백제성이 있으니 어찌 한반도 서남쪽에 백제를 연상할까? 실제 백제의 건국지 대방이 이곳에 있었다. 결코 황해도가 아닌 것이다. 그렇죠. 백제는 제나라 쪽이었어. 제나라 쪽이었고 여기 마침 백제성이 나오네요. 백제성. 자, 갑술년에 태자 부르는 명을 받들어 도산으로 가는 길에 반달 동안 낭사에 머무르며 민정을 청문했다. 우순도 역시 사악을 인술하고 치수의 여러 일들을 보고하였다. 권한은 태자의 명을 받고 나라에 크게 경당을 일으키고 아울러 삼신을 태산에서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 이로부터 삼신을 받드는 옛 풍속은 회와 대지방 사이에서 크게 행해지게 되었다. 회와 대 이런 데가 다 이제 옛날 옛적 백제 땅이야. 보니까 나중에 백제가 됩니다. 백제가. 회수 대는 태산. 자, 주일 사악 순임금 때 제후들을 통솔하던 우두머리들이다. 아, 이제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아 이게 잘 몰라요. 잘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 태자는 도산에 이르러 일들을 주관했다. 곧 회합하여 번안을 통해서 우사공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는 북극 수정의 아들이니라.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아마 뭐 시리우스 별의 별신의 아들 뭐 이런 뜻으로 쓴것 같아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네. 부루 지금 해모수 단군의 아들이 되겠죠. 뭐 해모수가 헤르메스인데 아좀좀 복잡합니다. 자, 그대의 왕이 나에게 청하기를 물과 땅을 다스려서 백성들을 도와 일을 구하려 한다 했는데 삼신상제는 내가 가서 돕는 것을 기꺼워하심으로 내가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마침내 천자의 땅의 글이 새겨진 천부 왕인을 보이시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폐용하면 곧 능히 험준한 곳을 다녀도 위험이 없을 것이며 흉한 일을 만나도 피해가 없을 것이다. 또 여기 신침 하나가 있나니 능히 물 깊고 얕음을 측정할 수 있고 변화가 무궁무진할 것이다. 또 황거종의 보물이 있는데 대저 험요의 물 이것을 진압시켜 오래도록
평안케 하리라. 이 삼보를 그대에게 주노라. 천재의 아들의 대훈에 어긋남이 없으면 마침내 큰 공을 이룰지니라고 하였다. 이 에우나라 사공은 삼육 구별을 하고 나아가 아뢰기를, 천재의 아드님의 명을 게으름 없이 업으로 삼아 우리 우나라 순임금의 정치를 힘써 도와 삼신께 보답함은 크게 기꺼운 일로 반드시 그리하리이다 라고 하였다. 태자 부르로부터 금간 옥첩을 받으니 대저 오행은 지수의 요결이다. 태자는 구려를 도산에 모으고 우나라 순임금에게 명하여 곧 우공의 사례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지금의 이른바 우공이 그것이다. 이게 아마 무슨 뭐 비석이 있다는데, 비석. 이때 일을 실제로 기록한 비석. 위임금과 관련된 비석. 여기에 이게 나와요. 이거 중국 고서에도 이 얘기 나옵니다. 태자 부루가 뭐 순을 도왔다, 우임금을 도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1. 우사공. 제순 유우의 사공 벼슬을 했던 사람, 뒷날 우사공이 마치 인명처럼 쓰인 경우도 덜어 볼 수 있다. 2번 천부왕인. 지금 이 왕인이 전해져 있다면 얼마나 준기할 것일까? 또 천부경인들 천부왕인의 가치에 뒤질 것인가? 그러나 한낱 한학자들의 글장난으로 알거나 심지어 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 아니고 문맥불통의 주문에 비유하는 이 세태가 오직 야속할 따름이다. 정체를 지금 잘 모르죠. 3번 삼보. 천부왕인 신침 황거종의 보물을 뜻한다. 모름지기 천하의 도산의 삼보라고 이름하고 싶다. 4번 삼육구배. 이미 설명 주의한 바 있는 삼육대례를 말합니다. 5번 금간옥첩. 이건 뭔가 중요한 건데. 자, 5월 춘추에 있는 말이다. 부르테자의 하사품을 여러 가지로 호칭한 듯하다. 중국 쪽에서는 5월 춘추를 보면 금간옥첩이 창수사자가 하임금에게 주신 치수의 비결서로 기록하였다. 이 창수사자가 이제 단군의 아들 부르라고, 단군의 아들 부르. 지금 뭐 가만 있어봐. 창부타령의 그 창부가 창수사자입니다. 창수사자. 하임금에게 주신 치수의 비결서로 기록하였다. 오행치수의 법은 책의 내용일 터이고 겉표제는 아마 금간옥첩이었던 듯하다. 황제가 자부선생에게서 받은 사망내문의 내용은 또 무엇이었을까? 아무튼 동의의 문화가 서쪽 중토로 넘쳐 흐르는 모습을 놓침없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6번 우공. 서경 하서 우공은 모름지기 하나라 우임금이 그 종주국에 조공하는 품목이나 예제를 기록한 것일 터이나 지금의 서경은 많이 변조되어 그 흔적을 거의 찾을 길 없고 도리어 우임금이 그의 백성들에게 거두어 드릴 곡물의 양이나 종류를 적은 기록으로 둔갑시켜 놓았다. 막상 중국인들의 경석, 계약, 가필, 수정 등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중국의 현대 석학들도 이를 지적하며 지탄하고 있다. 예로 저 유명한 음빙실문집을 쓴 근대 중국의 대표적 계몽사상가 양계초 같은 대학자의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차, 양계초까지 나왔네. 양계초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오.